그러니까 신천지는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얘기할 만한 내용인가. 본인의 얘기는 진짜 어마어마해. 신어버스케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봐달라고. 진짜? 어, 문선명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아 여기는 일본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현지 사는 심용환이 잘 돼서 일본 현지 촬영. 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 앞은 저기 아사히 신문사입니다. 아니 아사히 신문사보단 산케이 신문사입니다. 여기가 극우의 성지죠. 아 지난 시간에도 막 재밌다면서 막 일본 정치 스캔들 얘기해 주셨어요. 나만 재밌었나? 아니야. 그 뭐야? 근데 그러면서 막 통일교 얘기를 나한테 막 하려고 하던데. 아니 왜냐면 그 얘기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아베 수상이 저격당할 때 뭐 통일교와의 은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신천지가 힙하거든. 트렌드 좀 바뀌었어. 그래서 통일교가 약간 올드한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질지는 형님의 입술을 달렸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얘기할 만한 내용인가 하는데 사실 통일교의 얘기는 진짜 어마어마해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잘 몰라서 우리도. 근데 내가 그러니까 딱 그가 그 아베가 저격당을 해가지고 죽었을 직후에 한국 어떤 TV 방송 나왔었고 시사 프로인데 근데 거의 좀 쉬는 시간에 그 사회자분께서 군대 일본에서는 이 아베가 그 암살당한 걸 뭔가 좀 한국의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첫 번째 나왔던 시기였거든. 그 얘기가 아직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신 거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 왜냐면은 좀 연결될 것 같지도 않잖아 사실. 한국 사람들이 통일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일교 믿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그냥 무시를 하는. 그냥 뭐 어떤 그런 기독교 이단 종파 뭐 이 정도 꽤 교세가 컸다 이거 말고는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자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야마가미 테츠야라는 그 용의자가 실제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체포를 되면서 근데 경찰에 진술을 하면서 어떤 종교 단체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그 범행을 이뤘다 정도의 얘기가 처음에 조금 나왔어. 맞아.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었으니까 혹시 동일교가 아닐까라고 그래서 생각했어. 아 바로. 아니면 동일교가 아니면은 뭐 일본 회의에 관련된 어떤 종교 단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 희박하다고 생각했어. 진짜? 왜냐면은 동일교의 영향력은 사실 일본 회의에 소속하는 그런 종교 단체의 영향력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봐. 일본 회의는 뭐고 통일교 뭐야? 일본 회의는 그 우익 단체 연합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회의도 종교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 아 진짜? 왜냐면 그 일본의 그 그러니까 신은 종교인데 신은 종교들 중에 역사가 그래도 7-80년 아, 막 더 100년 정도 되는 것도 일단 전통 종교는 아니니까 그쵸, 또 하나의 신은 종교라고 봤을 때 그쵸. 굉장히 뭐랄까 그 국가 사상이 굉장히 좀 우파적인 사상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여러 단체 그 저기 혼합제이기는 한데 그 중에 차지하는 종교 단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봐. 높아 아시죠? 그러니까 높아. 일본 회의라는 게 단순하게 아베나 구급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정당 사회 단체 종교 단체가 되게 넓게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종교 단체 비율이 많다. 근데 그런 사실.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 용의자가. 아베 죽인 사람 종교에 대한 원한 때문에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어느 종교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 언론에. 언론에 안 나왔는데 그때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주간 문춘이었을 거야. 문해춘추 사실 문해춘추하고는 좀 다른 잡지. 그러니까 같은 회사 잡지인데 문해춘추는 월간지. 아 맞아 응, 월간지. 그 주간 문춘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러니까 타부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의 언론의 가장 안 좋은 점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 쓴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 어, 우리랑 반대네요. 응, 그래. 한국은 막 쓰잖아, 우리. 막 써. 그러니까 한국은 제 성향이 다른 질문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잖아.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한 번 나오니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 나온 거지. 응, 아 이게 동일적이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동일적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가지고, 왜냐면 그 여인자의 어머니가 빚을 지고서도 그 헌금을 아 갖다 계속 바쳤구나.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그 망가질 정도로 계속 기부를 그 동일교에 해다가 하다가 자식한테도 관심 없는 정도로 완전 빠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본인이 대학교도 못 가고 뭐 제대로 지직도 못 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 동일교만은 절대로 용서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한 학자 그 문선영 부인 사모님 인데 처음에는 그분을 다 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렵다. 그러면 누굴 할까 했을 때 딱 그러니까 그 사건의 10개월 전에 아베가 통일교의 관련 단체의 어떤 행사에 그 기조 강연하면서 그리고 그 통일교의 지도자를 엄청나게 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하는 거를 보고서 이런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통일교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뭐 이거는 그러면 아베를 지어야 되겠다. 타깃을 바뀌었구나. 응, 그렇게 일어난 거거든.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이 좀 통일교와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는 자민당에서 이건 테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테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적인 것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자민당한테 불리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통일교하고 자민당 특히 그 아베파하고의 고문 관계가 속속 보도가 되면서 무슨 관계? 그러니까 밀월 관계? 어, 밀월 관계.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관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거든요. 특히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집요하게 취재를 해왔던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스즈키 에이토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어. 통일교 전문이야? 이었으니까. 갑자기 또 유명해졌겠네. 근데 이분이 9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자민당하고 통일교의 관계를 취재를 해왔던 사람이었던 거야. 9년이요? 9년 동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지. 오. 게다가 그때는 돈도 안 됐을 텐데 그. 뭐지 뭐 먹고 살면서 했대. 와.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음모론도 아니고 다 확고한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자 나도 사실 그 동일교하고 자민당의 관계는 잘 알고 있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베는. 그 3대에 걸쳐서 돌교와의 관계가 되게 깊은 사람인데 아 진짜 기시노부스케 때부터? 사실 돌교가 그 일본에서 그렇게 순조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기시노부스케 덕분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 또 그렇게 연결돼요?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그 1964년에 그 종교단체로서 그 승인 받아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교단의 본부, 교회 키시 정권 때는 그 키시가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 수상 관절을 제공 받아가지고 수상 관절을 통일교 활동 본부로? 와 진짜? 그러니까 뭐 키시 노부스케는 당연히 그 통일교 행사에도 그 직접 간 적도 있고 야.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통일교가 또 미국에도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근데 미국에서 그 거액의 그 탈세로 검거가 됐는데. 그때 뭐 그때는 이미 그 수사는 아니었지만 키시 노부스케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 수상이라고 해가지고 봐달라고 진짜? 문선명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어 진짜요? 와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도 몰랐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 진짜 몰랐어요. 나도 정말 형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어지간한 얘기를 아는데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와 진짜 이야 나도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근데 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야, 진짜. 자, 1960년대에는 오, 이미 오. 일본에서는 되게 예를 들어서 아사히신문 같은 신문에서 네네. 자식이 동일교 신자가 돼가지고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부모들 뭐 이런 기사가도 나오고. 그러겠지. 어, 문제가 좀 되긴 했었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1990년대 일본에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대학교 입시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신입생한테 대학 당국이 뭐라고 하느라고 하는 그 동아리는 실제는 그 동일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있는 점. 그러니까 계속 그 이름을 바꾸고 대학교 내 보통 많은 경우에 특히 좀 지방에서 뭣도 모르고 신입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같이 생각하자. 이거 옆 예쁜 누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야 이번에 똑같구나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많았고 우리 때는 JMS 근데 하여튼 근데 자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동일교의 관계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이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최근에 얘기만 할게요. 왜냐면 옛날하고 이루어졌던 얘기하고 최근에 얘기하고 좀 다른 좀 성격이 있거든요. 아 또 뭐가 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근데 그게 2000년대에 돼가지고 네. 동의교가 주로 사기 금전 문제로 문제가 많이 됐어. 그게 뭐냐면 자 뭔가 이제 항아리 같은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도자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팔면서 여기 있고 도자기가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주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조산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종교 말기적 증상인데 그거 면죄부야 면죄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액으로 파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 피해 그 사례가 뭐 엄청난 숫자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적발도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돈리교가 크게 그 타격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공산주의가 위협이었을 시기에는. 일본의 보스 정치인들이 도움이 되니까 끌어안아주는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약해지니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공산 세력이 약해지니까 우리 말을 듣는 정치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력이 결실된 게 아베가 정권에 다시 부활되는 그 시기였다라는 게 그 스즈케이토라는 사람의 그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등장이라는 게 통일교의 적절 오비와 괴를 같이 한다. 그 아베 정권이 제 1차 아베 정권일 때는 그때도 통일교하고의 관계는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뭔가 행사 때 그 저기 즉사로 보낸다거나 이 정도는 했는데 사실 근데 뭐 정치인들은 다 축산 다 보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가니까. 근데 딱 그걸만 가지고 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아베가 다시 부활하면서 그때부터는 장기 집권할 때. 그때부터는 정말 동일교에 기대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베 기자님 대단하시네. 위협 암살 위협 이거 없었대? 야. 자 그게 뭐냐면 아베가 다시 그 정권에 돌아온 게 2012년 말인데 2013년도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 동일교 내부에서 그러니까 교회끼리 그 지령으로 보낸 팩스 입수했구나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자민당 어떤 신임 후보 이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우리의 사흘 문제다. 사람을 죽는 거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로 반드시 그 이 사람 이분한테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면은 반드시 보고를 하라. 지라시 돌았구나. 자, 이 후보는 상식적으로는 당선 못할 정도의 수준밖에 지면도가 없는 신임 후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4만 표를 얻어가지고 그 당선됐어. 돈교에서 파악한 걸로는 8만 표는 돈교가 오도중 표 동원한 거야. 그리고 14만 표에 8만 표가 굉장히 크잖아. 가반수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표가 없었으면은 당선 못했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때 그 팩스에 또 뭐가 써 있었냐면은 다음 국회 때
우리 그룹이라고 썼는데 일단 동의교회죠. 동의교회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가 그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절대로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필요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일본의 그 후보들한테 지원한 그런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민당은 야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러네. 권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미 제대로 된 그 정치 집단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 세력이나 결탁하는 그런 단체로 몰락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 회의 같은 것도 그 드나들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개된 어떤 그런 것과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응,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이 형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현대 자민당의 정치가 위기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의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눈 감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해주고 문제인데? 엄청 문제지. 엄청 문제. 아. 엄청 큰 문제. 당연히 그 통일교 쪽에서는 신도니까 이상한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행사에까지 와주니까 좀 그래도 우리하고 사산도 좀 비슷해진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하고 뭐 이렇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내부 문서 같은 거 보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자민당 그 의원들이 열심히 부정하고 있어. 그냥 몰랐는데. 아 아니다. 동일교 단체라고 몰랐는데 그냥 그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아니 그게 아니지. 왜냐면 미국 줄찬도 같이 가고 동일교 간부들이랑 동일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 영상 나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자민당이나 일본 정치 이야기하면 사실 그냥 뭐 우파적이고 그 군국주의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이제 그냥 자민당은 좀 보수적이니까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형의 말을 들어보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아 이게 실제로 시간이 쌓이면서 현대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민당의 권력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걸 메꾸는 방식이 아주 불건전한 방식으로 메꾸게 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같이 섞어본다면 그 상황에서 야당은 약하기 때문에 즉 대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참 일본의 정치도 앞으로의 과정이 좀 험난하겠다 그렇지. 그런 게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제 우리 쪽으로 돌려오면 우리도 남의 나라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 뭐 뉴라이트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또 한국의 이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태극기 집회 이런 세력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좀 잘못된 영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얼마큼 심각해질 수 있는가 정치 자체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걸로 좀 느낌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걸 수가 있지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사실 그래도 한국의 종교단체인 동일교가 어떤 영향을 가졌었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건 조금 아니 몰랐다니까 잘 진짜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나는 뭐 몇십 년 전부터 알았는데 몰랐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세력이 일본의 가장 구구적인 사람들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자민당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다 단지 그걸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정말 투표할 것인가 이거를 저로서는 그거를 분명히 좀 일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본다면은 자민당 비판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러네.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또 이제 한국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런 거 굉장히 발끈할 주제거든. 근데 잘 모르니까 아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2주에 걸쳐서 얘기했고 저기 뭐야 아마 지금 이 영상 뜰 때쯤이면 저희 그 VIP 회원인가요? 그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이 전체 통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형이 오래 얘기했는지 원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멤버십 서비스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저희와 함께 조금 더 가까워진 미래님이 생겨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 윤미라님, 황순영님, 리리 푸슈프르님, 황지영님, 그리고 조성재님, 미스리님, 그리고 주희원님, 제가 약간 발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김지향님, 하늘님, 행팀님, 롬마블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수매님, 초영님, 린넬님, 그리고 마지막 오래된 미래에 윤지혜님, 하늘보다님, 조정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멤버십 따뜻한 이야기 만들어 봐요.